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부도 여행을 함께 떠나볼게요. 대부도 여행의 설렘은 이시와 방주제를 지나면서 시작되죠. 이곳 바지락 칼국수 맛이 그리워서 이번 여행에서도 들르게 되었어요. 그새 새 건물로 예쁘게 새 단장했네요. 주말에는 거의 늘 대기가 있어서 핸드폰 번호를 기계에 남기면 카카오톡으로 내 앞에 몇 명이나 남았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요. 저희는 바로 앞에 들판을 산책하면서 40분 정도 기다렸어요. 이전 대부도 여행 때 들렀던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 같은 풍경이네요. 이제 저희 순서가 다 되어가니 슬슬 돌아가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어볼게요. 널찍한 내부 공간이에요. 저희 넷은 깐바지락 칼국수 3인분과 해물파전을 주문했어요. 아삭한 열무김치와 김치가 기본적으로 맛있었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보리밥에 열무김치와 고추장을 비벼 먹으면 꿀맛이죠. 깐바지락 칼국수를 모래시계가 끝날 때까지 끓여주면서 해물파전을 먼저 맛을 봤는데요. 바삭 두툼하게 너무 맛있었어요. 칼국수는 보들보들하고 국물은 달큰하고 시원한 감칠맛이 좋았어요. 깐바지락인데다 해감이 완벽하게 잘 돼서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국물이 너무 좋아서 공깃밥까지 죽으로 끓여서 행복하게 마무리했어요. 다음으로 대부도 산책코스로 유명한 대부 해솔길 1코스로 이동 중이에요. 주차는 카페 발리다 주차장 옆 공영주차장에 할 수 있어요. 해솔길 입구에 오시면 웬만한 등산 코스가 시작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1코스의 일부 구간만 걸을 거라 부봉도 낙조 전망대까지 왕복해도 1시간 반쯤 걸리는 어렵지 않은 코스예요. 천천히 걸으실 경우에는 2시간 잡으시고요. 오르막 내리막 계단도 있는 쉬운 등산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말인데도 산책길이 한적하더라고요. 진짜 산책길은 한산하네. 만조에 가까운 시간이라 푸른 바다도 너무 예뻤고요. 갈 때는 산길인 개미허리 쪽으로 가고 올 때는 바다 옆길인 종현 어촌마을 쪽으로 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아. 개미허리 아치교로 가면 이런 산길을 타고 가는 건데요. 소나무 너머의 바다도 감상하고 이런 독특한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요. 아래 바다 옆길인 종현마을 쪽으로 오고 가실 땐 물때를 잘 보셔야 해요. 해솔길 입구에 만조 3시간 전까지는 오셔야 바다 옆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어요. 빨리 가야 건널 수 있겠다. 만조 때는 못 건너겠는데요? 와, 신기한 곳이야. 포토스팟에서 사진도 남겨보세요. 만조 1시간 반 전에도 이렇게 바윗길을 타고 다녀야 해요. 점점 차오르고 있거든요. 5시까지. 저희는 발걸음을 재촉해 구봉도 낙조 전망대를 찍고 오려고요. 구봉도 내의 산책길은 비교적 평탄했어요. 흔들다리야. 흔들다리도 건너고요. 구봉도에서 갈 때는 산길로, 올 때는 바닷길로 와볼게요. 낙조 전망대로 가는 길은 바다 위 스카이워크 데크길로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걸어가 볼게요. 해지는 시간에 맞춰 오시면 멋진 사진 남기실 수 있겠죠? 바다 옆길이 잠기기 전에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구봉도의 바다 옆길은 암벽을 타야 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구봉도를 나와서부터는 뾰족한 바위들을 열심히 건너서 곧이어 해변을 따라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어요. 만조가 다 돼가서 더 예쁘지만 험난했던 길이었어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질 법한 풍경이죠?
종현 어촌마을 체험장 쪽에서도 멋진 사진을 남기실 수 있어요. 대구 해솔길 바로 옆 해변에는 카페 거리가 있어요. 그중 발리다라는 발리 느낌 나는 카페에 왔어요.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인 더스트 브라운과 수크림 라떼 한 잔씩 주문했어요. 노키즈 존인 2층도 있고요. 맛있어 보이는 조각 케이크와 디저트류도 있어요. 음료 기다리는 동안 밖으로 나가볼게요. 발리 해변 느낌 나도록 잘 꾸며져 있는 야외 공간이었어요. 바로 앞 바다도 정말 예뻤는데요. 카페 앞 바다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2층에서도 바다가 예쁘게 잘 보이겠네요. 주문한 시그니처 음료들은 달달하게 맛있었어요. 디카페인 음료인 쑥 라떼가 맛있어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이것으로 대부도 당일치기 여행 마무리하려고 해요. 근처 선재도 영흥도 영상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